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박수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대 대신이 낮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산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의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과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교우들 큰 복으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입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주님의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시작을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어 형통의 길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미 있는 삶을 향하도록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분별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도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케 하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극복하고 승리하는 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손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 또한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의료진에게도 대임을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잘 살피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듯이 올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품기 시간입니다. 스가랴 10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편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를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나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광야 축복을 약속의 땅에서 누릴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지 않으려 해도 요즘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로 시작하여서 염려로 하루를 마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에서 우리 하나님도 염려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 웬일일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염려하실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염려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지금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버림받으면 슬프고 서운해서 마음 아플까 봐 하시는 염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 있다는 그런 염려입니다. 2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염려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로 13절을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이것을 자기의 능력과 재능으로 이런 것으로 착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여러분 이렇게 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풍부해지고 잘 되면 이 모든 것이 자기 덕이라고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 능력이다, 내 수고다, 내 노력이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14절에 보니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이래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하나님 잊어버린 것을 교만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사람이 교만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 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그러합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며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만 연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고 배부르며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풍부하여서 소유가 아주 풍성하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먼저 주신 또 다른 복이 있다는 거죠. 14절 하반절로 1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 축복은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누렸던 축복을 말합니다. 광야의 축복인 거죠. 12절로 13절은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받을 축복이고 방금 읽었던 것은 광야에서 받은 축복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은 광야에서 누린 복 이후에 주어질 축복, 다른 말로 광야에서 주어진 축복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누린 이스라엘의 축복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 누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었으며 홍해 길을 가게 했으며 도무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땅에서 여러분 40년간 먹이고 마시고 입힐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누릴 축복은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 덕분이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받을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받을 축복 역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교만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18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천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 내가 누리는 축복의 결과가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복받아 형통할 때 이것이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된 것이냐 착각하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처럼 여지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형통할수록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러면 더욱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교만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라. 교만의 마음을 품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를,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9절 말씀처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따르겠죠? 하나님 말씀 안 따르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 결과로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설마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라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멸망시킬까 봐 염려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과거의 삶은 하나님의 복과 관계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 비참함과 좌절과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자유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컬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겠죠. 그럼에도 먹을 것이 부족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테니 싸워 승리하고 차지하라고 하니까 아유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래요 하고 애굽으로 또 돌아간대요. 애굽의 삶이 얼마나 좋았기에요? 아니죠. 애굽의 삶은 종살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꿈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뿐이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저주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절대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포기하며 내 욕심대로 살게 되면 그것은 과거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주와 같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멸망의 자리로 나갈까 봐 지금 하나님은 염려하시며 이들에게 고통을 주셔서라도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염려였고 결국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내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여겨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나의 잘못된 선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 따라 가는 것, 과정은 어떨지 몰라도 결과는 이미 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책망하며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나를 때리고 징계하셔서라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에는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매세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과거의 자리에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고통과 저주의 삶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이 같은 복을 12절 13절에 다시 반복하시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지금 같은 복을 좀 나열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복을 말씀하시면서도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시고 14절에서는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을 기억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 역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추정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까 염려하시지만 그 속마음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쉽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내가 그것을 바란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말씀드린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이 찬송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동사예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 때 이 복이 바라크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것이 바라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린 것 이것도 바라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바라크가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라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라크의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께 바라크의 찬송과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기억하라고 강조하세요. 축복의 자리, 축복의 환경과 조건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 염려 대신 기쁨을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할까 봐 그 염려하시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들을 징계하시고 멸망시키게 되면 하나님 그거 염려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감사 찬양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겸손이 될 겁니다. 겸손한 자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형통하거나 형통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든 해가 나는 날이든 슬픈 날이든 기쁜 날이든 형통하든 불통하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겸손한 자로 살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경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랐지요. 하지만 그의 삶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설상가상으로 나빠지는 그의 삶입니다. 자꾸 나빠지는 거죠.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 종살이 하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해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난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도 참 고통에 애매히 고난을 받으며 종살이 해도 항상 그는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기억하며 살았던 거예요. 옥살이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꿈을 해석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빠져도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 모두에게 인간적인 복수를 할 수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고난을 축복의 과정으로 삼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축복이 약속의 땅에서 받을 축복의 과정이 되었던 것처럼 요셉은 자기의 고난을 후에 누릴 축복의 마중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으로 고난과 힘겨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머지않아 누리게 될 형통과 번성과 풍요의 과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광야의 축복을 약속의 땅에서 누릴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에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바다 같은 삶이지만 반드시 2021년 광야의 축복을 누리며 약속의 땅에서 누릴 축복을 위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는 소망께 모든 성도를 축복하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와 같은 삶, 하나님 광야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축복을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후에 누릴 번성의 축복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절대로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좋을 때는 감사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명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 앞에 들 것이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급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만나의 축복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삶에 물질적 공급함과 가난 때문에 하나님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힘겨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빚이 나를 억누르지 않도록 빚에서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감사함으로 소박하지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공급하신 것을 받았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공급받는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감사함을 올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며 주의 사랑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라다 칭찬받는 상급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멸되는 소망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도 주의 사랑나는 소망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는 성미를 통해 받는 축복을 다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수고하는 모두를 축복하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어저께 뉴스 나온 대로 내일부터는 이제 좌석 수의 10%입니다. 우리 본당은 700석 좌석이기 때문에 70명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8시, 9시 30분, 그리고 11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수의 10%이기 때문에 이 본당에서는 여러분 70명이면 우리 지하 예배 성전에서는 30명이 들을 수 있고 저쪽 교육관 지하에서는 또 20명이 들을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또 20명 그대로 왜냐하면 20석 좌석에 10%면 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20명 안에서 예배드리겠던 것처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0명, 30명, 저쪽 20명 채우면 여러분 120명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조금만 마음을 이제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한다면 다 우리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6시 그대로 새벽 예배 대신에 일부 예배로 자원하는 모두는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8시 믿음과 교사가 그리고 3부는 9시 30분에 소망사랑 4부는 11시 은혜 기쁨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웬만하면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셔서 그리고 교회 가도 영상으로 본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낫더라고요.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고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복장부터 달라지잖아요. 찬송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러니 여러분 웬만하면 다 오셔서 예배하시길 바라고 이 광고 듣고 마음이 언짢고 불편하신 분은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교회 모임 가지고 불평하나 원망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차라도 이제 본당에서 드리기 때문에 70명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다 수요 예배 나오셔도 됩니다. 철회부터 다 나오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철회는 8시로 시간을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9시 이후에 우리가 좀 활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거의 협조하는 일환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전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지가 다 배포될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만 영상으로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가정 예배 드려주십시오. 말씀 읽기에 새벽 기도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새벽 기도 실시간 영상은 유튜브 소망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가셔서 구독하시고 예배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창립일 2월 첫 주일은 소망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릴 겁니다. 이때 창립 기념을 기념하기 위해 소망나무를 만들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주제로 마음을 담은 한 구절 바람을 구역별로 마음 모아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우리 성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전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 뭐 사는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뭐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교회에 대한 바람들, 원망 말고 바람 말이죠. 그런 바람들을 해서 구역장님이 모아서 교회에다가 보내주시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소망나무를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40주년 기념으로. 그러니 구역장님들이 신경 써서 이러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을 다 써서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년 작정 헌금
다들 참여해 주시고 서리집사서에서는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솟는 샘물 2호로 사무실을 꼭 신청해 주시고요. 성매도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강단호나 금주 서효진 집사님, 점심은 민승기, 민승하 어린이, 청소는 구여준도 신여준도입니다. 생일 맞으신 분, 서효진, 최성자, 신보은, 이승훈, 김정자의 서정걸, 신유정, 김종인, 송승열, 송문지, 이도남, 이현아, 주할래, 하용현. 계시면 일어서 보실까요? 모두를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단결하셔서 패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지어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력동 충만한 역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광야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으로 약속의 땅의 축복 누리길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신 모든 일들과 미래 위에 저들 자녀들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병든 자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